불리한 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 선수. 인코스와 아웃코스 모두 틀어막아 흡사 만리장수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한국 선수가 찰나의 빈틈을 노려보지만 오로지 한 명만 마크하면 되는 중국이기에 추월 시도가 번번이 막힙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한국 선수. 어제와 달리 1위 자리를 두고 다투는 한국 선수. 폭풍 같은 질주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2022-2023 쇼트트랙 국가대표 막내 이동현 선수의 멋진 사력전, 불리한 조편성으로 꼴등했던 이동현 선수가 중국을 참교육하는 방법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10월 초에 열린 2023 상하이 트로피 쇼트트랙 대회. 중국에서 개최한 대회인 만큼 중국 선수들이 많이 출전해 한국은 숫자에서부터 밀렸습니다. 그래서 3대1, 4대1로 불리한 조편성이 나오기도 했었죠. 2023 상하이 트로피 1000m 준중결승 1조 경기. 지난 시즌 한국 국가대표 막내였던 이동현 선수가 첫날 경기 1000m 준중결승부터 불리한 조편성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총 4명의 선수가 뛰는 경기. 중국 선수 3명과 이동현 선수가 스타트 지점에 경기를 준비합니다. 초반부터 앞을 틀어막고 있는 중국 선수들. 체력 부담이 큰 선두를 계속 바꿔가며 체력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 체력으로 뒷선수가 추월하기 버거운 빠른 랩타임으로 레이스를 끌어갑니다. 계속 빈틈을 노리고 있지만 3대1이다 보니 인코스와 아웃코스 모두 만리장성처럼 막고 있어 빈곤을 찾기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찰나의 빈틈을 찾았지만 세 번째 중국 선수는 오로지 이동현 선수만 마크하는 역할을 맡은 듯 플레이합니다. 체력 안배한 중국 선수들이 랩타임을 계속 올려가며 단순히 속도로만 추월하기도 힘든 상황. 중국의 작전에 제대로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이동현 선수. 준중결승에서 불리한 조편성으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날 2023 상하이 트로피 쇼트트랙 1500m 준결승 2조 경기. 다행히 오늘은 대진운이 따라주는 이동현 선수. 어제와 달리 하나씩 인코스로 올라서는 이동현. 어제의 억울함을 토로하듯 기막힌 인코스로 중국 선수를 추월하는 이동현 선수.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어제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리고 대망의 2023 상하이 트로피 1500m 결승 경기. 극악의 조편성을 뚫고 올라온 임용진 선수. 어제의 복수를 다짐하는 이동현 선수. 이번 경기는 선배들과 함께해서 더 든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기가 시작되고 뒷자리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임용진. 홍경환 선수와 달리 최전방에서 경기 운영을 하는 이동현 선수. 중국 선수들이 선두에 뭉치지 못하게 계속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슬금슬금 앞서 나오자 다시 한번 선두로 치고 나가는 이동현 선수. 3위 자리에서 아웃코스 추월로 2위 탈환.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벨이 울리고 아웃코스 추월한 탄력 그대로 1위를 차지하는 이동현 선수. 멋진 금빛 추월을 보여준 이동현 선수.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